자, 일단 여튼 오늘 먹어볼 거는 와, 마라엽떡이거든요. 이 마라엽떡을 저번에 먹으려 했는데 저번에 못 먹었어요. 왜냐하면 품절인 거야. 9시 반까지만 시킬 수 있는데 맨날 품절이더라고요. 9시 반쯤에 시켜야 되는데. 그래서 못 시키다가 이제 갑자기 너무 먹고 싶어서 시켜봤습니다. 다행히 품절이 아니었어요. 일단은 먹기 전에 속 보호부터 해야 돼. 인정? 진짜 속 보호해야 돼. 저는 매운 거 먹고 화장실 안 가거든요. 근데 속이 쓰릴 땐 엄청 가끔 있어요. 엄청 가끔. 그러니까 뭐잘못 먹는데 강한 사람이 있잖아, 그냥. 그리고 속보로 솔직히 계란 먼저 먹어야 된다, 인정? 제가 계란을 추가했어요, 속보하려고. 마라 계란 또 처음이네. 제가 계란 좋아하는데. 자, 속보 할게요. 와, 산초향이 엄청난다. 근데 전 산초 좋아해요. 그 추어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추어탕에 산초가루 무조건 많이 넣어 먹어. 자, 일단 계란만 먹어봤고. 우삼겹도 있나 보네. 와, 근데 딱 봐도 먹기 싫어. 매울 것 같아. 벌써 매운데? 착한 맛 맞아? 얼얼한데 벌써? 유부부터 먹으라고? 왜요? 유부 먹으면 아까 지옥을 맛본다 했잖아요. 아니 아니야, 나 떡부터 먹으래. 떡 하나부터 먹어봄, 기날. 맛있다. 아니, 떡 개맛있는데? 아니, 그냥 엽떡보다 나은데? 저번에 내가 우리 할매 마라 엽떡, 그 마라 떡볶이 먹었나? 그거보다 낫다, 나는. 좀 맵긴 한데, 아, 근데 유부 먹으면 씨, 나 이거 왠지 지옥 갈것 같은데? 매운데, 그렇게 맛있진 않은데, 유부는 나는? 근데 맵긴, 난, 근데 원래도 유부를, 유부초밥 말고는 별로 안 좋아해요. 와, 근데 맛있다. 아니, 떡 진짜 맛있다. 떡 하나 더 먹어야지. 아, 기본 엽떡보다 나은데, 나는? 근데 맵기 차이가 좀 있어. 뭐냐면, 근데 엽떡은 진짜 맵거든? 마라 엽떡은 알싸한 매움이라서 맛이 달라. 코에서 내수 흐른다. 분무장. 아, 중국 라면. 아, 제가 우삼겹도 마라탕 시키면 안 먹어서 또 약간 야채파거든요. 하지만 우삼겹이 들어있어야 한번 먹어볼게요. 이분 반응만 보면 벌칙 먹방인데요. 근들갑이 아니라 점바점이에요. 엽떡 착한 맛도.
이게 점바점이고 만드는 사람마다 달라. 진짜 이 마 이 엽떡은 저 자식이야. 떡은 괜찮아. 떡은 안 맵고 딱 좋은데. 분모자가 처음에 있어요? 나 추가를 안 해가지고 추가 1도 안 했어요. 어? 있어요? 있네? 근데 이 자식 쉽지 않아 보이는걸? 와, 나 너무 맵다. 아니 왜 이래? 아니 착한 나 솔직히 별로 안 매울 줄 알았는데 왜 이래 매워? 와, 나 진짜 매워서 아, 나 매워서 정신 잃겠어. 마라맛 많이 나요. 근데 마라맛보다 그 산초향 있잖아. 산초향이 더 강해요. 배고픈데 못 먹겠어. 입맛 떨어졌어. 매운 거 너무 매워서. 와, 저는 아, 이 매운 음식은 진짜 못 먹겠네요. 잘 먹었습니다. 남은 음식은 상대 오빠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